올해 상반기 택배 물량이 9억 7,892만 박스로 10억 박스에 육박했습니다. 한국통화물류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택배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3%가량 증가했습니다. 택배 총 매출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9.8% 늘어난 2조 2,57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택배 평균 단가는 박스당 2,30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5원 감소했습니다. 한편 CJ대한통운 등 상위 5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83.5%로 나타났습니다. 택배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확대로 택배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